시선이 아래로 가 있는데요? 시선이 위로 가 있는데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교 친구들과 회사 직원분들의 저한테 궁금한 점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.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죠? 아니요. 네. 네. 이름이 뭔가요? 저의 이름은 이정은입니다. MBTI가 뭔가요? 저는 완전 E 같아 보이는 ISFJ인데 INFJ 아닌가요? SFJ요. 완전 계획적인. T가 몇인가요? 저는 160.9이지만 161로 할게요. 아니요, 165 아니었나요? 학교는 어디를 다니나요? 저는 인천 뷰티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3학년 재학 중이에요. 그 학교를 온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? 여고에서 좀 고민 좀 해봤는데 일단 디자인과를 희망을 하고 교복이 너무 예뻐서 왔습니다. 특수학원을 와서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?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특수학원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. 디자인과를 와서 힘들었던 점은? 거북목 걸려. 지금도 거북목으로 좀 허리 피고. 학교 소개해주세요. 저희 학교에는 미용예술과, 식품 외식산업과, 그리고 시각 영상 디자인과가 있고요. 시설들이 되게 깨끗해요. 정은이의 이상형은? 제 이상형은요, 일단 잘생겨야 돼요. 끝인가요? 착해야죠. 일단 스무 살 되자마자 바로 친구들과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? 네, 학교까지 좀 멀긴 하거든요. 저희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긴 한데 거길 안 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걸려요. 고3이라 힘든 점은? 힘든 게 있나요 저희? 학교가 멀다. 방학 때 뭘 할 건가요? 방학 때 염색을 제일 하고 싶어요. 무슨 색으로요? 염색. 탈색. 완전 탈색. 더 물어볼 거 없나요? 없어요. 정훈이의 마침 마이백 해주세요. 그거는 유튜브로 확인하시죠. 저희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거를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질문하라고 불러놓은 자리잖아. 그럼 정은 씨는 네. 취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? 제가 거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. 거의 특성화고를 진학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학생 때부터 깨달았다고? 지금 빗소리가 완전 네 빗소리가 소리 들리나요? 들리면 댓글로 나 JPS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제가 학교에서 약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JPS에서 끼 많은 학생을 찾는다고 하셔서 이건 무조건 나다. 아직은 제 끼를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적응이 되면 저희 숨겨진 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할게요.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? 맞아요. 회사에서 야근 딱 끝나고 힘들잖아요, 되게. 딱 편의점 가면서 맥주 한 캔 딱 사들고 집에 가면서 그럼 야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싶다. 네. 야근이 없는 건 좋지만 뭔가 한 번쯤 해보고 한 번쯤 그런. 네? 대표한테 말씀드릴게요. 네. 네. 취업 선택해서 후회하는 점이 있어요? 아쉬운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그런 OT? 약간 꽈팅 같은 거 못 한다는 점이 제일 면접 본 네. 후기. 후기? 상상했던 면접 분위기가 있었거든요. 되게 조용하고 딱 정숙한 자리에서 1분 자기소개 해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완전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혹시 잘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성대모사랑 연기도 보여드리고 지금 해줘요.
거야? 성정이가 그랬다고? 정은 씨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? 아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한 수학 1등급 국어 2등급 와 잘하네 유리 씨가 선배잖아요 맞아요 유리 씨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요 유리 씨 혹시 네.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네 Q&A 비가 주룩주룩 오늘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에 대한 궁금증 또 우리 학교 우리 회사에 대한 것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의 일기 끝